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명수입니다. 오늘 원데이 원 코트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 하나 가져왔어요.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문장이 좀 쉽지 않네요.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 the doctor, but the sick.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됐습니까? 됐어요? 이거 지금 할 게 무진장 많네요. 쉬운 문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일단,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 a doctor. 여러분들, It is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It is가 될 수 있는 것의 종류는, It이 될 수 있는 것의 종류는 네 종류가 있어요. It이 그것이라는 대명사 될 수도 있고, 가주어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비인칭주어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강조구문이라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It이 주어로 쓰일 때는 그것, 가짜 주어,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 강조 구문이라는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했냐면 어떤 이슨 해석하고 어떤 이슨 해석하지 말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무조건 이시 나오면 해석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뭐 원어민들이 이시 나오면 이슨 읽잖아요. 그럼 원어민이 읽는다는 건 우리도 이에 대해서 뜻을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허수아비 같은 이시라고 해서 별 의미가 없는 이시라고 해도 해석해서 문제 없으면 해석하세요. 그래서 일관성을 갖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it is가 나오면 일단 해석한다. 그것은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야. it is 다음에 사람이 나온다. it is 다음에 복수가 나온다. it is 다음에 부사어가 나온다. It is 다음에 not a 법비가 나온다. 근데 재밌는 게 not a 법비에서 중요한 건 법비인데 not a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that이 나온다. that 대신에 사람인 경우에 뭐 후라든지 사물일 경우에 위치 이런 게 쓰이기도 한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아무튼 간에 이 뒤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It is 다음에 사람이 나오라. It is 다음에 복수가 나온다. 원래 사람이 나올 때 이수로 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This is my friend. It is my friend 라고 하면 안 하잖아. 그죠? This is my friend.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it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하고 어울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it은 단순데 뒤에 복수가 나와. 이것도 이상하다는 거지. 이 이상한 느낌이 바로 뭐예요? 강조 구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it is 다음에 약간 이상한 거죠. It is 다음에 나올 수 없어 보이는 것이 나왔다? 이상한데? 그게 강조가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이런 것들 몇 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not a라고 써있는 not until이라는 구조도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It is not the healthy. Not the healthy. 일단 not a가 나왔고 뒤에 but b가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the healthy. 우리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the 플러스 형용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러면 the healthy는 뭐가 되는 거야? 건강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it is not the healthy. 그건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해놓고 이게 강조구문이라고 하면 그것은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석하는 겁니다. 이 뭐뭐는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죠. 뭐뭐. 그래서 그거는 뭐뭐이다라고 해석하고 이 대답해서 우리나라 말로 뭐가라는 말 넣어서 물어주세요. 물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쭉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it is not healthy.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who는 왜 쓰인 거야? 이 who는 뭐 대신 쓰인 겁니까? 이 who는 that 대신 쓰인 겁니다. 강조 구문에.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것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가? that need a doctor. who need a doctor. 의사를 필요로 하는 건 의사를 필요로 하는 건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시 갑니다. 그것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뭐가?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것은 아픈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그것은 아픈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The healthy가 건강한 사람들, the sick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것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가? 의사가 필요한 것은 그것은 아픈 사람들입니다. 뭐가? 의사가 필요한 것은. 이해되죠? 아니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거지. 그 다음 문장 이거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I have not come. 나는 온 게 아니야.
그죠? Come to call. Come to 동사 원형은 그 동사 원형의 그 행동이나 상태로 온다는 뜻인가? 뭐뭐하게 되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부르게 된 것이 아니야.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뭐하기 위해서 오다가 맞지. 다시 come to 동사 원형은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뭐하기 위해서 오다. I came to see you. 난 너를 보기 위해서 왔어. 이런 식이 있고, 그 다음에 come to 동사 원형 뭐뭐하게 되다라는 뜻도 쓰인다고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뭐뭐하기 위해서가 맞겠습니다. 그러면 I have not come. 난 온 게 아니야. 난 오지 않았어. To call the righteous. 여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Call 목적어 the righteous야. 그 이거 지우고 가볼게요. Call이라는 동사가 여러 가지 구조가 쓰일 수가 있죠. 그죠? Call 목적어만 나오기도 하고 Call A 목적어 to 뭐죠? Call 목적어 보어 구조로 쓰이기도 하고 여러 구조로 쓰일 수 있는데, 지금 이 구조는 Call 뒤에 목적어 A가 나왔고 그 다음에 to가 나왔고 B가 나온 구조입니다. Call A to B의 구조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진짜 영어의 정수인 얘기를 지금 하나 하고 갈게요. 영어의 정수인 거. 이건 아무나 설명 못할 내용이기도 있어. 지금 동사가 있고 뒤에 전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하고 전사가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것은 전치사예요. 전치사가 동사의 뜻을 규정합니다. 아시겠어요? to라는 것은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거든? 그럼 누가 누구 얘기하는 거야? A가 B에게 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A가 B를 가는데 콜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야, 너 일로 와! 그래서 A를 B로 다 불러드리는 게 콜 A to B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결국 A가 B로 간다는 걸 핵심으로 하고 콜은 큰 의미를 안 둬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the righteous는 뭐예요? The righteous. Righteous는 선량한이란 뜻이야. 그럼 the righteous는 뭐야? 선량한 사람들이야. 선량한 사람들을 회개로다가 repentance, 회개로다가 불러드리려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야, 너를 와서 회개해. 하라고 내가 온 게 아니야. But sinners, 나는 죄인들을 회개하라고 불러드리려고 온 거야. 이 세상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위하고 아래의 그 비유를 비교를 해보면,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잖아. 예수님은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아닌 거야. 악한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봐도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죄 지은 사람을 회개시키시러 오신 거잖아. 선량한 사람들을 회개시키러 오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죄 안 짓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면죄부를 받으려고 종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주중 내내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씻으러 교회를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물론 예수님들은 그런 사람들을 죄를 씻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지만, 더 중요한 거는 회개할 일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문장을 보면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나는 의미가 없는 거야. 선량한 사람들은 회개할 게 없잖아. 죄 지은 자만 회개할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핵심이 아닌 거야. 죄를 안 짓는 게 핵심인 거지.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근데 죄를 안 짓는 게 핵심인데 종교를 면죄부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죄를 씻는 거, 회개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게 선생님 개인적 생각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건 없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선량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가?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것은 아픈 사람들입니다. 뭐가?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나는 오지 않았어요. 그 선량한 사람들을 회개로다가 불러들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죄 지은 사람을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영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 a doctor, but the sick.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 a doctor, but the sick.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되셨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것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가?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것은 아픈 사람들이에요. 나는 온 게 아닙니다. 선량한 사람들을 회개시키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죄라는 병을 고치시는 의사 선생님으로 오신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7일차 문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